화면 공유가 필요한 순간에는 완전히 펼쳐 가지고.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레노버가 지난 5월에 출시한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플렉스 5i를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360도 힌지를 가진 노트북인데요, 노트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태블릿 PC로도 사용했다가 또 어떨 때는 영상을 보는 스크린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노트북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노트북 가격을 보지 않고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비싼 노트북인 줄 알았습니다. 인텔 10세대 코어 i5가 들어갔고 그리고 화면도 막 360도로 접히는데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노트북인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플렉스 5i 디자인은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함께 출시된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i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화면이 360도로 접히는 구조를 통해서 유니크한 노트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상은 플래티넘 그레이로 고급스러운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께는 아무래도 키보드와 화면을 가진 제품이다 보니까 살짝 두꺼운 편입니다. 17.9mm에서 20.8mm 두께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1.65k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에서는 충분한 매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면을 보면은 다양한 연결 단자들이 있는데요, 왼쪽에는 전원 포트가 있고 그리고 HDMI 단자가 있고 USB-C 타입의 포트가 있습니다.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USB-C 타입의 케이블을 이용해서 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는 매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마이크 잭이 있고요, 반대쪽에 보면 USB 3.1 단자가 있고요, SD 카드 리더기 그리고 전원 버튼이 옆면에 있습니다. 이게 360도로 접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면에 전원 버튼을 배치하는 센스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은 14인치 15인치 모델인데요, 제가 사용한 모델은 14인치 모델이고요, 풀 HD IPS 글레어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20, 1080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밝기는 250니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로우 베젤, 베젤이 거의 없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전체 크기 대비 무려 90%나 꽉 찬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몰입감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태블릿 PC로 사용할 때도 세련된 디자인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레노버 디지털 펜을 이용해서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다양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대는 720p 웹캠이 있는데요, 요즘 웹캠 해킹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는 노트북이다 보니 그 웹캠을 통해서 해킹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레노버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웹캠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버가 달려 있어서 웹캠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둘 수 있고요, 웹캠을 사용할 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센스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PU는 최신의 인텔 10세대 코어 i5를 탑재하고 있고요, 램은 8기가, 저장공간은 256기가 NVMe SS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MS33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노버는 다양한 확장성에 대한 가치도 제공하는데요, 바닥면을 뜯어가지고 램도 추가할 수 있고 저장공간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업그레이드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능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벤치마크를 돌려봤습니다. 3D 마크 점수는 3104점이 나왔고요, PC 마크 A 점수는 3724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능적인 가치도 충족을 하고 있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S는 윈도우 10 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윈도우가 없는 모델은 가격적인 경쟁력은 있지만 또 윈도우를 구입해야 되고 또 설치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이 꽤 준수하잖아요. 그래서 포토샵도 해보고요, 프리미어 프로도 돌려봤습니다. 포토샵 작업하는데 전혀 무리 없는 사용성을 보여줬고요, 간단한 영상 작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도 돌려봤는데 약간 조정해서 해야 하긴 하지만 충분히 돌아가는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성능적으로 꽤 만족스러운 사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을 열었을 때 지문인식으로 가볍게 보안 해제를 할수 있어서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쫀득쫀득한 키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뭐 문서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을 쓰는 사람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매트 키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에서도 편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양쪽으로 보면 두 개의 스피커가 있는데요. 이와트 돌비 오디오 시스템을 갖춘 스피커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볼 때나 음악 감상할 때더 생생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경쟁력은 뭐죠? 360도 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랩톱 모드로 사용하다가요. 화면 공유가 필요한 순간에는 완전히 펼쳐가지고 플랫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0도로 펼쳐진 화면으로 위에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함께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접어가지고 영상 시청이 필요한 순간에 스탠드처럼 세워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키보드를 바닥으로 하는 스탠드 모드가 있고요. 텐트 모드로 변신을 해서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힌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펼친 듯이 펼쳐도 넘어지지 않아서 그 점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뒤로 접어버리면은 태블릿 PC 모드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메모도 하고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가면서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분들이라면 필기를 할 일이 많잖아요. 태블릿 모드로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메모도 하고 그리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만족을 줄수 있는 노트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도 좋습니다. 야외 사용 시간이 10시간이나 가는 넉넉한 사용 시간을 보여줬고, 그리고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15분만 충전해도 최대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360도 힌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MS가 인정하는 모던 PC 라인업에 들어가겠죠. 모던 PC의 조건을 보면은 화면을 접을 수 있다든지 태블릿 PC 모드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용성에 대한 부분 뭐 지문식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충족시켜주는 모델에 한해 모던 PC라는 명칭을 달아주는데요.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플렉스 5i도 모던 PC로서 다양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노트북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또 만나요!